김국진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국진입니다. 예. 베테랑을 통해서, 아주 뭐, 최고의, 예, 정말 말씀씨를 자랑하는 김구라, 윤정수, 양세형 씨와 함께, 예, 맏형으로서, 또 이제, 베테랑을 모시고, 즐겁게, 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베테랑에서,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맏형을 맡고 있는 김국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구라 씨.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SBS 플러스에서 아주 야심차게 톡쇼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그 세트가 제대로 구현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또 이제 낙스터에서 낚시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낙스터에서 하는 대화가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진솔하다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돌발적으로 이제 낚시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진솔한 얘기들도 그리고 돌발적인 또 그런 재미들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톡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는 게 요즘 우리 김국진 씨가 뭐 그 지표가 얼마나 이제 뭐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를 누르고 예능인 평판 뭐 그런 뭐 지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요즘 김국진 씨는 뭐만 하면 화제입니다. 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 여기서는 정말 김국진 씨가 저하고 프로그램 할 때 항상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 형님을, 믿고 한번 제대로 따르는 그런 팔로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김국진 씨, 워낙 요즘 화제, 인기 절정, 예, 들어오는 CF만 지금 수십 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저, 아니 뭐 지금 뭐 성사된 건 없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성사된 건 없습니다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예, 이름처럼 구랍니다. 입만, 예, 열면 화제, 아닙니다. 네. 화제의 중심 김국진, 그리고 또, 네, 지금 재해 전성기 우리 윤정수,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양세형 뭐 요즘 뭐 무한도전에 또 제7의 멤버 또 그리고 요즘 연기와 어떤 뭐 이런 쪽이 완전 물이 오른 임수양 뭐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윤정수 씨. 네,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토크쇼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 낚시터가 배경이긴 합니다만은 또 낚시한 그 여러 가지 것들 재료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요리를 또 해주는 그래서 요즘 사실은 뭐 요리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또 이렇게 결합돼서 아마 조금 독특한 사실 요즘 워낙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독특한 프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좀 독특한 프로로 잘 만들어 본 것 같고요. 네,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임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첫 예능 MC에 도전하는 임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테랑 선배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MC 도전인데 많이 이끌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